예. 고객에 대한 두려움, 실적, 자신감, 고객 유치, 간절함이 없는 게 문제, 설명할 때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. 뭐 해드릴까요, 여기서? 자신감. 오케이, 자신감. 얼마 안 되셨죠? 6개월 됐죠? 어떤 부분이 자꾸 자신감을 떨어뜨려요? 꼭 새로운 고객이면 두려워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적어놓고 연습을 하고 가지고 그거대로 못하고 막 배치가 돼서 그냥 뭐 횡설수설하고 그냥 근데 결과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.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좀 뭐가 잘못됐을까? 새로운 고객은 어디서 발굴을 하세요? 대신 소개를 좀 많이 받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또 가입된 사람이 이제 소개해서 가면 좋은 결과를 내야지 소개한 사람들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데 그런 게 요즘 이제 좀 정책이 비슷하게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소개받았어요. 만나는 거 이제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? 뭐 약식으로라도 수소수 제가 수소수에 예. 관한 일을 하니까요. 예예예. 예, 예. 수소수 들어보셨나요? 예, 뭐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예. 예. 수소수가 물이 참 좋은데 한번 드셔보실 의향이 있으세요? 아니 뭐 공짜로 주면 마셔볼 생각? 공짜는 아니죠. 네. 그러면 이제 수소수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회사 네. 소개 한번 해주고 예, 예. 제품 두 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회사 얘기를 해요. 회사 일본 회사고 20년 됐고 뭐 55조의 그런 이제 튼튼한 대기업이다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혹시 뭐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만나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해 가시죠. 대체로 많은 정보는 없이 그냥 여자분 남자분 뭐 나이대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. 정보를 얻어내야 되잖아. 그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어내세요? 만나자마자 해야 될 건요. 호감과 정보예요. 그 사람이 이제 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늦없이 수소수를 줘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이 니즈가 뭔지 가려운 부분을 만들어줘야 알아야 되잖아요. 다시 시작해볼게요.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네, 그거부터예요.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파는 게 아니에요. 처음에 할 거는. 사야 돼요. 뭘 사야 돼요? 아, 내가 산다고요? 예. 네. 저한테 뭘 사셔야 돼요? 뭘 사셔야 돼요? 저희 뭘 사셔야 돼요? 정보를 알아야 돼요. 마음을 사야지. 마음. 자꾸 팔려고 마음 안 되나? 가서 마음. 이 사람 살 준비가 안 됐어요. 자꾸 팔려고 그러잖아요. 네. 나 필요 없는데 자꾸 사라 그러지? 관심도 없는데?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? 사게 되지. 그쵸? 근데 그 관심이 뭔지 모르시잖아. 네. 정보가 없이 갔다며. 그 만나서 뭐 해야 돼? 호감받고, 뭔가 친해지고, 뭔가 정보도 얻어내고, 난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. 그거 없이 막 간 거잖아요.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 걸릴 수도 있어요. 진짜 귀얇은 사람한테 하나 걸려요, 걸리기는. 그죠? 돈 많고 귀얇은 사람. 너무 힘들잖아. 그 전에 차라리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.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알아가는 단계. 소개로 만났으니까, 일단, 만나주잖아요. 그럴 때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인사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. 가볍게 해서 정보 얻어내시고 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좀 만나서 반갑고 다음에 또 한번 뵈면 또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. 그러고 부담 없이 근데 알아내서 그걸 준비해가는 거죠. 저 같은 경우 영업할 때 딱 보면 그 사람의 책상, 옷 입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보가 나와요. 특히 사무실로 갔다 그럼 그 사람의 책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. 가족 사진, 책, 무슨 업무 하는 거, 회사, 이런 거 다음에 만났을 땐 이제 준비 가는 거예요. 제가 알아봤더니 이 회사 어떤 회사고 뭐 좋고 뭐 아 그러니까 낚시책이 있던데 낚시 좋아하세요?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.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지. 그렇죠. 예. 세상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없거든. 예.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필요해요. 그리고 6개월 되셨으니까 한 1년까지 좀 버티시는 거죠. 예. 여기까지 버티는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라인 만들고 예. 조직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? 예. 그거 관리도 조금 이제 막 형성이 됐는데 예. 관리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막 버거워서 사람 관계도 되게 어렵거든요.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 중에서 사람을 관리하기 쉬운 거는 내가 먼저 관심 가져주고 내가 먼저 지갑 여는 것 같아요.
지갑 여는 게 중요해요. 누가 사주면서도 너무 내가 예쁘게 사주는 거 아닌가? 아니 그것도 이제... 티나게 사줘야지. 티나게? 네. 그러니까 막 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사주더라도 좀 티가 나게.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뭐 포장을 한다든가 의미를 준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사줘야 되는 건데 막 사주는 게 아니지. 관심을 가져주는 거. 그러니까 밥을 하나 사더라도 물어보고 뭐 좋아하는지 그래서 특별히 또 예약을 해서 그러니까 밥을 10개 사는 것보다 제대로 한 끼 더 사는 게 좋다. 제대로 한 끼. 예, 예. 그게 티내서 하는 거예요. 그런 영업하는 걸 잘 가르치는데 뭔가 답답하고 막 좀 영업 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? 별로 예, 한 진짜 한 20년 집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, 건강식품 먹고 좋아져서 예, 예, 예. 나와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. 네. 지금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부딪히는 게 많은 거죠. 간단하게 소개하면 영업을 하려면 내가 갑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을이 되려고 그래요. 내가 갑이 돼야 됩니다. 하지만 말과 행동을 을처럼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갑 되면 갑질하고 싶거든요. 이걸 참아야 되고요. 갑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쉬워요. 갑 되는 방법. 돈 많으면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갑이 되지 지만 쓰면 갑이 안 돼요. 그 돈은. 자, 두 번째 아는 게 많으면 갑이 됩니다. 공부 많이 하시면. 어렵죠? 자, 세 번째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갑이 됩니다. 네, 인맥. 예. 영업은 이 세 가지를 다 얻는 겁니다. 영업을 오래 하면 돈 법니다. 공부합니다. 안 할 수가 없어요. 계속 공부하시죠? 네. 수도 공부하고 뭐 하잖아요. 면역력 공부하시고.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. 지식을 주는 거예요. 지식도 주는 것도 갑 됩니다. 전 되게 많이 하네. 마지막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인맥이 생기잖아요. 서로 크로스 해주고 도와주고 땡겨주고 이 세 가지를 잡으실 수 있어요. 지금은 힘드시지만 갑이 되셔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